제17회 로마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8월 26일 10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계란 모양의 로마 스타디움에서 개최됐는데 우리 대한뉴스 카메라맨은 다음과 같은 제2신을 보내왔습니다. 입장식에는 85개국으로부터 모여든 8,000명의 선수 가운데서 4,000명만이 입장했으며 각 선수단들은 전통에 따라 귀랍 선수단이 선두에 선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태리어의 알파벳 순에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로마의 태양이 맑게 내리비치는 이날 모습도 늠름한 우리 선수단도 태극기를 앞세우고 20번째로 입장했습니다. 1896년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경기가 열린 이래 이번에 17회를 맞은 세계 올림픽은 선수들의 입장으로 화려한 막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순에 따라 그롱키 이태리 대통령이 경기의 개막을 선포하자 올림픽기가 하늘 높이 개양됐으며 평화의 상징인 수천 마리의 비둘기가 하늘로 나르자 전 로마에는 종이 은은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다음 히랍의 올림푸스산에서 가져온 성화가 스타디움의 92계단을 올라 점화대 위에 불꽃을 이루고 이태리 선수가 전 선수단을 대표해서 선서를 행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이날 밤 권투 예선이 있었는데 우리 김덕봉 선수가 시합이 시작된 지 30초 만에 태국 선수를 TKO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역시 권투 예선에서 우리 송순천 선수가 알제리아 선수와 대전해서 판정으로 승리했습니다. 한편 아깝게도 입선하진 못했지만은 자전거 100km 단체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가 전력을 다해 싸웠으며 이밖에 다른 우리 선수들도 각종 목에 걸쳐 분전하고 있어 우리 태극기가 오를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스쇼단이 아틀랜틱 시티에서 화려한 빙상제전을 베풀었습니다. 올림픽 선수를 비롯한 단원들은 모습도 날씬하게 묘기를 보여주었으며 프로가 바뀔 때마다 아름다운 빙상의 향연은 무르익어 갔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공원에서 귀염둥이들의 육상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재롱이나 부릴 줄 알았던 이 애기들은 로마 올림픽에 나간 어른들이 부러웠던지 아니면 미리부터 군대에 포복 훈련을 하려는 것인지 강아지 같은 모습으로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이 애기들은 저마다 자기 엄마가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젖먹은 힘을 다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기록이야 뭐 거북만도 못하겠지만은
1등을 한 애기 엄마는 자랑거리가 늘었습니다.